추석 전에 여야 의정협의체를 출범시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8개의 의료단체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 의정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한 건데 정작 이 모임엔 이번 의정 갈등의 당사자인 전공의와 집단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 단체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일부 의료단체라도 참여를 하면 일단 협의체를 가동시키고 추후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려고 했는데 교수, 학술 단체들마저 불참 의사를 밝힌 겁니다. 하지만 시기상조라고 표현을 쓴 만큼 때가 되면 참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죠. 여야 의정협의체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하기도 했고요. 첫 소식 김민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의료계의 공식 입장은 2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입장문 발표에 참여한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8개 단체로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제기하는 주장까지 담았습니다. 의료계가 언급한 정부의 태도는 어제 있었던 한덕수 총리의 대정부 질문 답변을 문제 삼은 것이었습니다. 전공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첫 번째 책임이 있죠. 중증 환자, 희귀 환자, 총리님, 거기를 떠나버리게 돼 있습니까?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과 반대로 여당과 야당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하루 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했던 발언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에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의료계 이 같은 입장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논의 대상으로 하지 않겠다는 정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태도 변화가 없어서 시기상조라는 불참 통보를 받았지만 대통령실과 정부는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